전남여성가족재단이 10주년을 맞아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성평등 전남실현 전남행복시대를 주제로 열린 10주년 비전 선포식이 지난 29일 전남여성가족재단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와 여성가족정책관, 도의원 등 여성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모여 전남여성가족재단의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과 가족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여성과 가족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사랑받는 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여성가족재단에선 성평등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